이 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왜? 예배가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가 빠지었고 일요일엔 찬양과 예배를 드렸겠죠. 어딜 가나 주님과 함께하는 민족,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민족. 사시사철 천지사방 불철주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믿음의 민족.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여러분은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살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다가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까요? 지키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땅에 먼지만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니, 이 목소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 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있지? 그럼요, 하나님. 기억하고 말고요. 아, 하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늙어버렸어요. 아니 뭐야? 맨날 집에서 이쁘다 이쁘다 하더니 밖에서는 늙었다만 해. 두고 보자. 그래, 너도 늙었고 내 아내 사례도 늙었다. 어머, 어떻게 하나님마저 섭섭해.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종 엘리에셀을 아시지요? 그래, 잘 알고 있다. 그 엘리에셀을 저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게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로 자신의 상속자를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란다. 네! 하나님, 저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고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저는 나이가 아브라함! 네?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이 보이니? 와, 하나님, 별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저 별을 보면서 아내를 만났잖아요.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사랑을 속삭였죠. 죄송합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네, 하나님.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브라함은 계속 별을 세었습니다. 얼마나 세어보았을까요? 119만 8,726. 119만 8,728. 119만 8,700. 하나님, 너무 많아요. 도저히 못 세겠어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란다. 내가 약속하마. 알겠지? 하나님, 저번에는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해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처음에는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 약속을 믿었지만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들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져 버렸고 어느 순간 그 약속을 포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오, 말씀하시옵소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니, 내 몸이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나이가 89세요. 내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아내 사라가 어찌하여 비웃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어머, 아닙니다. 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비웃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5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는 과연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여보,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당신이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명히 웃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땅의 먼지만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으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를지 의심가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하하 웃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하하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꼭 허락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로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문으로 가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자녀의 머리나 몸에 안수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게 하소서 학교에서도 믿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연약하고 약한 친구들을 돌보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21세기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도 오늘도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자, 예배를 잘 들으신 친구들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옆집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가 있는데요. 실천사항이 있죠, 목사님? 네,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교회에서 나눠준 유인물 있죠? 없는 친구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은 믿음의 약속에 관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뭐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저는 예배 드리셨나요?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원래 진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남자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인가요? 사실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제 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봐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자다가 버텁버텁 깨요. 사실 성도님들이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분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이게 원래 여자 목소리의 정상인지 이게 헷갈리시거든요. 예. 많은 문의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건강한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전사에 너무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사항. 네, 두 번째 실천사항은 네.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요, 우리 친구들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은 이 특세 기간 동안도 5시 30분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이 약속을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네, 목사님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번에 이벤트를 했잖아요. 네. 오늘 또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날 이벤트로 오행시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생 얼굴을 보면 설명을 못하겠어요. 너무나 연기가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너무나 웃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이벤트 광고 주시죠, 목사님. 네, 오행시가 있는데 그 오행시 이번에는 새학년 특세를 하려고 했는데 새학년 새해부터 연자를 찾아가면 좀 힘들까봐 새학기 특세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새학기 특세 오행시로 지금 당장 채팅창에 실시간 채팅창에 보내주는 친구에게 선별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지 마시고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댓글에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도 있나봐요. 맞아요.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은요 각 반 선생님이나 교역자분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출석 체크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각 부서와 학년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롭고 기쁘게 새벽을 출발하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우리 다 함께 친구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 또 이 새벽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축복하며 끝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내 아버지 널 사랑한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 가슴 깊이 널어 아버지의 사랑 채워져 있구나 내가 두 손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아 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치게 말하라. 너는 너의 아들도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 주님 아버지 이사 아버지 이사 감사합니다 우리 주저 Cheers.